여러분, 술 좋아하십니까? 저도 술 참 좋아합니다. 이 육중한 몸뚱아리에 80% 지분이 다 술 덕택이죠. 그나저나 술을 끊을 수 있는 독버섯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겁니다. 독버섯을 먹고 목숨을 끊으면 술도 자연스럽게 끊어질 거야. 같은 건 아니고요. 술고래들도 이 버섯을 먹으면 술고자가 되는 섭취한 사람의 주량을 대폭 하향시키는 버섯입니다. 이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두어묵물버섯인데요. 봄과 가을을 걸쳐 정원, 밭, 풀밭 같은 곳에 무더기로 나오는 이 버섯. 이 버섯의 갓은 쥐색, 회갈색 등으로 비교적 어두운 편에 해당하고 유기질이 많은 땅의 다발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별은 쉬운 편입니다. 이 버섯의 이름, 원래는 두엉먹물버섯이었습니다. 지금은 흙물버섯 속으로 재분류되어서 두엉흙물버섯이라고 불리는데 예전 이름에 걸맞게 버섯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갓이 먹물처럼 녹아내립니다. 실제로 과거엔 이 먹물을 이용해 글씨를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식용할 땐 버섯이 단단하고 주름살색이 비교적 연할 때 채집해야 됩니다. 이 점 주의하시고요. 그래서 이 버섯의 독이 뭐길래 사람들을 술취로 만들어버리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. 이 두엉 흙물버섯엔 코프린이라는 독이 존재하는데 이 독은 우리 몸의 알코올분해 효소 작용을 막아버립니다. 술을 먹을 때 알코올분해 효소를 통해 해독을 해야 되는데 효소가 일을 못하니까 노빠꾸로 술의 참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그래서 저도 술의 참맛을 좀 느껴볼까 했는데요. 아,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요, 버섯도 좋지만 제 목숨이 살짝 더 소중하니까요. 버섯 섭취 후 3-4일 후에도 술을 먹으면 증상이 나타난다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점 주의하시고요. 늘 그랬듯이 몇 개는 데쳐 먹고 몇 개는 요리해 먹을 겁니다. 앞으로 데쳐서 맛부터 보고 어떻게 요리해 먹을 건지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. 손질도 뭐 밑동 자르고 흙 털면 끝이고요. 다 데쳤네요. 먹기 전에 향부터 한번 맡아볼 건데 데치기 전에는 별 향이 나진 않았지만 데치고 나니까 삶은 감자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네, 은은한 버섯 향과 삶은 감자 향기가 섞여 나는데 맛은 어떨지 한번 봅시다. 삶은 감자 맛? 맛도 포슬포슬하게 삶은 감자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조금의 흙맛도 함께 섞여서 말이죠. 식감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. 한 5시간은 삶은 듯한 닭껍질을 먹는 느낌이에요. 씹는 느낌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. 이 애매한 맛의 버섯을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봤는데 예로부터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. 애매하면 라면에 넣어라. 비주얼은 그럴듯하네요. 애기들만 넣어서 그런지 약간 초코송이를 넣은 라면 같기도 하고요. 아, 맛있어 보입니다.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그래서 국물 맛을 한번 볼 건데 와, 라면 맛인데? 네, 반전은 없었습니다. 라면이 참 맛있네요. 버섯의 감자 맛도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나쁘진 않네요.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. 어쨌든 일주일 동안 강제금주 개꿀이고요.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두어묵물버섯 제 점수는요. 아이씨, 안 되겠다.